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국에서 이제 이스터 선데이, 한국말로 부활절이라고도 하죠. 그날을 기념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지난 10년간 유학하면서 배워온 제대로 영국 홍차를 타먹는 방법과 영국에서 이스터 때 자주 먹는 헛크러스 번이라는 빵을 먹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업로드하는 날이 아니지만 이스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영국 문화와 관련된 어떤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준비한 영상이니까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홍차를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구 집에 갔다만 하면, Would you like a cup of tea? Would you like a cup of tea? And do you want tea? Do you want tea? 그만큼, 여러분도 이제 영국 친구들 홍차를 타줄 날이 분명히 와요. 아주 정석으로 홍차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홍차 타주면 친구들이, 아, it's a good cup of tea. 이러니까. 일단, 주전자에 물을 끓여야겠죠. 이걸 뭐라고 하나요? 주전자라고 하나요? 영국에선 이걸 kettle이라고 부르거든요. kettle. Pop the kettle on. Now we got a mug. 영국은 참 특별한 게 홍차를 워낙 많이 마시다 보니까 사연이 있는 머그컵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머그컵을 하나 준비해 줍니다. 홍차는 이 요크셔티 브랜드가 저는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가장 맛으로 인정받는 게 요크셔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티백을 하나 꺼내가지고 제가 오늘 사온 헛크러스바는 되게 비싼 슈퍼마켓인 이제 홀푸드라는 슈퍼마켓에서 사온 거거든요. 비싼 헛크러스번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일단 사왔습니다. 약간 버터 같은 걸 하나 준비해 주세요. 주전자가 끓으면 요 정도 남기고 타줍니다. 뭔가 꽉 차지 않은 그런 정도까지 타주고요. 티스푼을 한번 저어가지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인데 기다려야 돼요. 한 5분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맛있는 홍차가 나오거든요. 막 당장 먹으려고 꾹꾹 짜가지고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둡니다. 헛크러스번을 열어가지고 아 냄새 너무 좋아요. 벌써부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를 반으로 잘라줄 거예요. 큰일 났다. 잘못 썼다. 여러분 봉지가 살짝 뜯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빵이 딱딱한 걸 사와버렸어요. 아무튼 한번 그 토스터기에 넣고 반 자른 거를 구워줍니다. 되게 비쌌는데 너무 아쉽네요. 자, 남은 헛크러스번은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 크로스가 있어가지고 헛크러스번이래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있는데 한국에서 약간 영국식 디저트 사업을 하면 되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 저라면 이걸 꼭팔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한국 디저트에선 느껴보지 못한 맛이 나요. 약간 과일빵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건 냉장고에 넣지 않고 실온에다가 보관합니다. 엄청 진해졌죠? 우유를 꺼내줍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어가지고 항상 유당 없는 우유를 먹어요. 다른 이제 식물성 우유 말고 꼭 저는 이제 소에서 나온 우유가 제일 맛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유를 얼마나 타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씩 타면서 색깔을 맞춰줍니다. 한요 정도. 너무 좋아. 이 색깔 보이시나요? 진하면서도 우유가 많이 들어간 홍차가 제 생각에 제일 맛있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홍차예요. 이제 티백은 꺼내가지고 꾹 짜서 건져냅니다. 탄내가 나니까 얼른 이걸 꺼내줍니다. 이렇게 구운 헛크러스번에다가 버터를 발라줘야 돼요. 뜨거울 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버터가 녹으면서 이빵 안에 싹 스며들어요. 뭔지 알겠죠? 헛크러스번 안 구워 드시는 영국인 분들도 계신데, 헛크러스번은 구워 먹어야 제맛이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영국식 이스터 간식 완료입니다. 자기가 탄 홍차가 제일 맛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